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암 낙영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살에 맞는 직업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네. 재주가 무지 많습니다. 만능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살들은 남자보다가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연예인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죠. 예, 네, 훨씬 더 낫습니다. 예, 네. 홍염살은요, 우리 같은 이렇게 무당의 길을 가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홍염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홍염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려한 거를 좋아합니다. 화려한 거. 그 다음에 음주, 풍류 그런 것도 즐기는 사람들이고 허영도 없지 않아 있고 사치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은 네. 홍염살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홍염살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가정을 이루지를 못하고 혼례를 이루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는 분들도 이렇게 많아요. 시집을 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기르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언변이 끝내주지를 못해요. 언변이 끝내주지를 못해요. 근데 이 홍염살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예술 쪽으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집구석에 못 앉아 있어. 동서남북 사방을 움직여야 돼. 그리고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공무원 생활 못 해요. 딱 갇혀진 데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려고 못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업을 해야지. 움직이면서 운전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영업을 해야 돼.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못 앉아 있어 한 곳에. 그리고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도 기똥차게요. 또 우리 사람들 사주에는 누구나 액살을 갖고 있습니다. 액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 사주에 액살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이 무당 사주에도 역마살이 있고 신살이 있습니다. 이 무당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신의 길을 가면서 그나마도 역마살이 이렇게 많이 앉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딱 이렇게 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벌렁벌렁하죠. 어디로 갑니까? 우리 무당들은 배랑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죠. 네. 그리고 이 무당 사주에는 이 신살이 많습니다. 이 무당도 신살이 많고 그래. 역마살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사람 사주에 액살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아니 그럼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